이제 우리 집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 공원 앞에 공원이 있는데 집이 층이 낮아갖고 불을 켜면 공원에서 보여요.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밤에는 불을 좀 끄고 있어요. 네. 밖에서 환하게 보일까 봐. 그 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 그날은 들어가면서부터 집에 불을 다 켰어요. 그리고 창문을 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. 비명을 어떻게 질렀냐면은 아 이렇게. 근데 제가 지르면서 어머 나 왜 이래? 나 지금 미쳤나 봐. 근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. 비명이. 아 이렇게. 네. 한 30분 정도 지른 것 같아요. 이야. 그것도 불 다 켜고 유리창 열고. 사람들 다 보는 사람들 새벽이었어요. 새벽이었는데 네, 다 들렸겠죠. 근데 엄마가 오시더라고요. 네? 엄마가 오셨어요. 저희 엄마가. 엄마가 집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데 아마 동네 사람들이 자면서 이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랬겠죠. 아하. 근데 이소라 이랬을 것 같아요. 아.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제가 비명 지른 걸 이해를 한 것 같아요.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엄마를 불러주신 거예요. 아. 그래갖고 엄마가 왔어요. 그리고 엄마가 저를 보고 저희 엄마가 이렇게 울고 그러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근데 엄마가 이제 슬퍼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 나한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지금 어디가 고장 나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이거 고쳐야 되겠는 거예요. 저 혼자서는 도저히 못 찾겠어요.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어요. 아 병원에요? 네. 정신과 상담을 네,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. 역시 아프면 네. 병원에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. 네, 병원에 최고입니다. 그럼요. 네. 조금 아파도 병원에 가거든요. 네. 그런 것 같아요.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잔소리 같고 또 친구들이 얘기하면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이럴 수 있는데 굉장히 객관적으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 이런 문제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이럴 수 있구나. 그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.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좋죠. 경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. 네. 그죠. 사람이 안 될 때는 말이죠.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. 네. 그럴 때는 결단력 있게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자기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리셋할 필요가 있는데. 근데 이소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가 부러지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스톱하게 됐어요. 네. 제가 2011년 네 1월 달에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요. 네. 그 다리가 부러져서 아니 다리는 어떻게 해서 부러진 겁니까? 그냥 넘어졌는데 부러졌어요. 정말 제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얼마나 미련했냐면요.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. 어디가 다쳐갖고 119에 실려갈 때 준비 안 된 몸으로 119에 실려가는 거 뭐 알아요? 뭔지 알아요? 아 제가 그게 싫어서 하루를 참았어요. 어머, 아이고. 왜요? 그냥 여자 연예인으로서 여러 가지 준비 안 된. 뭘 준비해? 그러니까 화장? 얼굴에 상태, 머리도 안 감으시고. 몸도 그렇고, 뭐, 발톱도 이만큼 자라있고,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아, 아니, 사람이 지금 왔다는데. 그게 제가 어릴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. 나 만약에 불의 사고로 교통사고 났는데 응급실에 실려갈 때 이런 모습이 어떡하지? 아~ 근데 그 일이 딱 된 거예요. 네. 그래서 참았죠. 죽어라고. 아니, 부러지면 부을 텐데 이렇게. 그 부러진 데가 어디가 부러졌냐면은 이 허벅지하고 골반의 사이에 연결하는 대퇴골이 부러진 거예요. 그러니까 붓는 게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. 아, 그렇게 딱. 네, 거기 옆이니까 붓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. 여기로 들어갔거든요. 네. 그래서 너무 미련하게 있다가 도저히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통증이어서 제 동생한테 얘기했죠. 그리고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모습으로 119에 실려서 병원을 들어갔어요. 더 이상은 뭐 연예인 그거 뭐 없어요. 네, 없어요. 그냥 비명 지르고. 차라리 초반이었으면 뭔가 좀 준비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프잖아요. 모든 걸 놓고 어떻게 쓰러져 말하면서 진짜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고함을 얼마나 질렀냐면은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. 네. 오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?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참 미련하다 그러시더라고요. 네. 그렇지 여기가 부러졌는데 네. 어떻게 하루를 참으셨을까요 진짜 준비가 안 됐다는 게 그러니까 진짜
수술 전날